약간 클럽에 온 느낌으로. 방금 뭐였나요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었죠. 스탠바이 비 갤러리.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스탠바이 비 갤러리에서 메타버스 공간을 여는데 방금 본 메타버스 공간에 콩즈가 나와서 콩즈가 거기에 미술관을 차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여기에 홈페이지에 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콩즈 프로젝트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스탠바이 비에서 메타 콩즈랑 협업을 해서 주재범 작가님과 함께 아트 픽처로 이제 NFT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네. 주재범 작가님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그 인터뷰 영상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콩즈죠. 보시면은 이 스토리라인이 쭉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메타 콩즈랑 협업을 하면서 네. 여기서 또 스탠바이 백 갤러리에서 콩즈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콩즈가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이제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다가 미술관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래 콩즈가 어렸을 땐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네. 자라나면서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이게 가난하게 혼자 고아가 돼가지고 미술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전을 한다고 합니다. 미술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고 있었던 찰나에 미술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술 작품을 훔쳐서 나왔다고 해요. 작품을 암거래 시장에서 팔아서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군요. 네. 파티도 하고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네, 턱시 근데, 에이프 아닌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또 연결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알고 봤더니 이 자기가 훔친 미술품들이 옛날에 자기 집에 부유한 자기 집에 있었던 그런 미술품임을 알게 된 거죠. 콩즈가. 아. 네. 거기에 빠진 배신감으로 인해서 모든 미술 작품들을 다 훔치고 다닙니다.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 거를 또 훔쳐가려는 그런 애들이 생기면서 뺏고 뺏기는 미술품 아주 도둑들의 결투가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아까 본 우리 메타버스 장소인 거예요. 로드맵 한번 볼까요? 네, 로드맵 한번 보시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재범 작가님의 이 NFT를 사게 되면 이 메타버스 팟이 이제 그 개인 공간이거든요. 네. 그 메타버스의 개인 공간에 대한 확정 할인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좋네요. 이번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또 입을 의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할인권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이 주재범 작가님과 메타콩즈가 협업한 이 NFT가 있으면 이 아바타에 입힐 메타버스의 옷을 에어드랍을 받을 수도 있고 네.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몇 개를 소유하고 있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고요. 많이 갖고 있으면 에어드랍 받고 네. 그리고 적게 갖고 있으면 그냥 할인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스탠바이비와 주재범 작가님 그리고 메타콩즈까지 협업이 된 이 NFT인데 이 NFT를 구매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게 바로 이 로드맵에 다 잘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 팟 확정 할인권인데 메타버스에 대한 그 개인 공간을 의미하거든요. 그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봤던 메타버스 안에 개인 공간을 민팅할 수 있는 그 확정 할인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기업 단위가 들어오면 아일랜드를 받을 수 있고 네. 개인 단위가 들어오면 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마 랜드를 받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랜드를 받을 수 있는 확정 할인권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 옷 에어드랍이나 할인권인데 주재범 작가님의 NFT를 여러 개를 들고 있으면 그냥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고 네. 좀 적게 들고 있으면 할인권을 주는 거고 할인해서 살 수 있는 할인권을 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개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3번을 보시면 이제 그때 저희가 인터뷰 영상에서도 잠깐 이렇게 관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스탠바이비 갤러리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일단 행사에 대한 어떤 참여권이나 어떤 혜택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할인이 된다고 그때 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몇 개 이상에 따라서 어떤 혜택이 다를 건데 거기에 대한 건 아직 자세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1번에서 그 확정 할인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팟이 있으면 이 팟을 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로 구성된 마을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여기를 통해서 뭐 광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상 임대 활동도 하고 하면서 새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번은 이건 또 현실 세계 이야기인데요. 스탠바이비에서 아트 아카데미 같은 거를 진행을 하잖아요. 주재범 작가님 NFT를 가진 사람들한테 먼저 혜택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혜택이 또 주어질 것 같고요. 요새 이제 아트페어라고 해서 뭐 키아프나 아트 행사들 여러 개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참여권을 또 에어드랍을 해준다든가 네. 아까 봤던 영상에서 3월 21일이었잖아요. 네. 3월 21일이라는 이 숫자가 메타버스가 오픈 베타 서비스가 열리는 네. 이 날짜거든요. 네. 근데 정식 서비스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월에 풀 서비스가 런칭을 했을 때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광고 수익이나 어떤 뭐 디스플레이 임대 같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8번은 주재범 작가님의 어떤 특별 NFT 에어드랍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재범 작가님과 스탠바이비 갤러리와 메타콩즈가 협업한 이 PFP를 갖고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민팅 일정은 3월 19일인 것 같아요. 뭐 혹시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요새 워낙 이런 게 또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제 3월 19일날 9시부터 10시 반까지 해서 1차부터 4차까지 민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이제 주재범 작가님이 스탠바이비 갤러리에서 그 경매를 진행했던 작품인데요. 모나리자. 네. 이게 구이더에 팔렸어요. 보시면 이거 말고도 이제 스탠바이비의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작품들 굉장히 많아요. 네, 이렇게 NFT 시장에서 아트 쪽 영역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이 또 메타버스와 연결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는 함께 생겨나는 분야로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이런 작품들은 연예인들도 많이 소장을 하잖아요. 이 작품을 그린 작가님들이 다 대기업들과 콜라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아, 그렇죠. 주재원 작가님 특히 많이 하셨죠. 네.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고 근데 이런 작품 하나하나가 투자 가치를 넘어서 또 새로운 또 이게 가치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소장품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NFT로서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만족감,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투자 상품을 넘어서 또 예술적인 작품을 소유할 수도 있는 기회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스탠바이비 주재범 작가님과 하는 스탠바이비 갤러리 민팅이 3월 19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버핏이었습니다. 네, 코인덕이었습니다.